코로나19를 겪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도 자연스레 시작됐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선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 다양한 각도의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최지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이란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회장. 전 세계 68명의 석학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했습니다. 경제와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이 다양한 사례 공유와 기본소득에 대한 가치에 대해 다뤘는데요. 시작은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짓 바네르지의 기조연설로 열렸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time to do this in view of the pandemic and the global rethinking of on welfare program.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기본소득의 확산이나 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력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의장의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는 교훈에 대한 특별 연설도 있었습니다. Though basic income is a global idea, each context is asking its own questions, and it's attempting to answer those questions through these pilot studies. 이 밖에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논의됐고,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불공정한가라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입법화 과정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은 당을 초월해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녹였습니다. 개막 첫날은 발표와 연설, 토론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이틀 일정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